1차 함수의 그래프 그리기 파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1차 함수의 그래프 그리기 첫 번째, 두 점을 이용하여 그리기가 있고요. 그 다음 X절편, Y절편을 이용하여 그리기. 세 번째는 기울기와 Y절편을 이용하여 그리기 파트입니다. 각각의 예들을 뒷부분에서 살펴볼 건데요. 자, 간략하게 먼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두 점을 이용한, 자, 우리가 그리기에서 첫 번째, 1차 함수를 만족하는 서로 다른 두 점의 좌표를 찾아요. 그리고 그두 점을 직선으로 연결합니다. 그 다음 두 번째는 X절편과 Y절편을 이용해서 그리는 거죠. 당연히 X절편, Y절편을 각각 구하고요. 그 절편을 이용해서 X축, Y축이 만나는 두 점의 좌표 평면 위에 두 점을 좌표 평면 위에 나타냅니다. 그리고 그두 점을 직선으로 연결합니다. 만약에 1차 함수의 그래프가 원점을 지나지 않을 때 X절편, Y절편을 이용해서 1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겠죠. 자, 세 번째는 기울기 그리고 Y절편을 이용해서 그리는 방법입니다. 먼저 Y의 절편을 이용할 거예요. 그때 Y축과 만나는 점의 좌표를, 즉 좌표 평면 위에다 표현을 할 거고요. 그 다음 기울기를 이용해서 그래프가 지나는 다른 한 점, X의 진가량분의 Y의 진가량 체크를 하시면 되겠죠. 그 점을 찾고 그두 점을 연결한다라는 거 체크해 주실 수 있습니다. 자,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고요. 먼저 1차함수 Y는 마이너스 2분의 1X 플러스 3에서 이제 그래프를 그려야 돼요. 그럼 어떻게 될까요? 두 점을 이용해서 그린다라고 표현을 했죠. 그래서 x가 2일 때 y는 몇이 될까요? 2가 됩니다. 그죠? x에다가 2를 넣으면 y 또한 어떻게 돼요? 2가 된다라는 것. 자, 그러면 2,2라는 하나의 점이 나왔죠? x가 4를 넣었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? 1이 나오죠. 그래서 4,1 이렇게 두 개의 점이 나왔으니까 두 점을 찍고 직선으로 연결. 끝. 자, 이번에는 x절편과 y절편을 이용해서 그린대요. y에다 0을 넣으면 x의 좌표, 즉 우리가 x절편이 나오겠죠. 그러면 아하, 이때 x절편은 6이래요. 그러면 x축과 만나는 그 점의 좌표 찍어주시고요. 자, 당연히 x에다 0을 넣으면 어때요? y값 나오죠? x에다 0을 넣었을 때 y는 3이 나왔습니다. 얘가 y의 절편이죠? 그래서 이때 y의 절편 표시해주시고요. 두 점을 연결하는 거예요. 이렇게 그릴 수도 있는 거죠. 지금 같은 1차함수 이 식을 보고서 다양하게 그리는 방법들 체크해 보고 있어요. 이번에는 이 y의 절편을 먼저 표시하는 거예요. 3이죠. 그러면 0,3, 그죠? 자, 3의 점을 찍은 다음에 그 다음에 무엇을 이용한다? 기울기를 이용한다.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다라고 표현을 했기 때문에, 자, 예, 당연히 여기에서 다른 x가 2만큼 증가했을 때 y는 1만큼 감소한다라는 것으로 요 다음에 점을 이렇게 구해 놓으시고, 이점두 개를 연결하면 다음과 같은 그래프. 자, 이세개 그래프가 다 다른 걸까요? 같은 거죠. 그래서 그 그리는 방법들이 다양하니까 이 방법들을 다양하게 사용을 해서 우리가 1차 함수의 그래프를 이 식을 보고 직접 그리는 연습을 해 보았습니다.